저만의 데일리 플래너를 가지고 왔어요. 플래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10월 마지막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플래너고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아침에는 되게 항상 의지가 충만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티커도 붙였습니다. 다이어리에 시간 낭비했을 때는 회색으로 칠하는데요. 이날 회색이 아주아주 많았고, 투두리스트에 있는 것들 중에 아무것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최악이죠. 진료를 했고요. 점심 먹고 시간 낭비를 했고, 진료하다가 피자 먹고 시간 낭비를 했고, 저녁 자취 끝난 다음에 스터디미 영상을 찍었고요. 집에 가다가 홈플러스에 들러서 야식을 사 먹고 드라마를 보고 잤습니다. 생산적인 일은 거의 하지 않고 스터디미 찍는 2시간 정도 공부를 한게 다네요. 수요일입니다. 다시 마음 잡고 제대로 하자라고 했지만 이날 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죽을 뻔했음. 원장님도 안 계시고 대박 힘들어. 정말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퇴근하고 쭉 쉬었습니다. 저는 휴식을 녹색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이날은 녹색이 많았네요. 그리고 책 읽은 것 중에 감명 깊었던 문장을 메모란에 적었습니다. 목요일의 목표는 말을 아끼자였고, 거의 매일의 목표가 저는 말을 아끼자인 것 같습니다. 말을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좋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지만 실천하기가 힘들죠. 이날은 투두리스트에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일을 모두 다 마쳤고요. 저는 공부했을 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는데 노란색이 꽤 많았고, 파란색은 자기계발 관련한 일을 했을 때 파란색인데 아침에 2시간도 잘 보낸 것 같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역시나 아침 2시간을 잘 보냈고, 제가 스터디 플래너 키트를 만들고 있어서 그때 계속 바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밀리고 밀려서 이제는 좀 박차를 가할 때가 된것 같아서 스터디 플래너 키트 제작에 박차를 제발 좀 끝내자 이렇게 적어놨고, 감사노트랑 단어장이랑 이렇게 초안을 만들어서 디자이너 선생님께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케이스 리포트를 쓰고 내일 촬영 준비하는 것을 투두리스트에 적었고 다 이행을 했네요. 그래서 아침에 금요일은 거의 진료가 많이 바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침 2시간 동안 케이스 리포트를 다 썼고, 오후에 진료를 좀 하다가 시간 낭비를 좀 하고, 퇴근하고 나서 촬영 기획을 하고 편집도 했습니다. 책을 읽다가 좋은 구절을 역시 써놨네요. 평생 기다리다가 인생을 끝내는 사람의 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싶지 않다면 지금 맡은 일을 비롯해서 무슨 일이든 다 뛰어들어야 한다. 라는 문구네요. 리딩 저널입니다. 저는 목표를 한 달에 책 4권 이상 읽기로 잡았고, 지금 보시면 9월에 하나, 둘, 셋, 3권, 그리고 9월 7일부터 3권, 10월에는 하나, 둘, 3권을 읽었고, 2권은 지금 읽는 중이네요. 제가 스터디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주로 자기계발서 위주로 읽었고, 불교 관련 서적도 많이 읽었고, 과학과 문학이란 책도 읽고 있고, 파리 아파트 Until You Are Mine은 소설입니다. 다이어리 속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건 학생용 또는 고시생용 스터디 플래너를 총 세트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데일리 스터디 플래너, 원슬리 스터디 플래너, 타임테이블도 있고, 복습 스케줄러도 있고, 디데이 플래너도 있고, 단어장 등등등 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쓸수 있게 이런 식으로 플래너도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다이어리 쓴 것들을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디지털 다이어리를 꾸준히 쓰는데 제 영상이 자극이 되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디지털이 아니더라도 매일매일의 시간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리뷰하는 건참 좋은 습관이 되고, 내가 시간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시간 관리를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이어리를 사놓고 미뤄두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이 영상과 함께 다시
다이어리를 알차게 쓰는 습관을 들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번에도 플래너 들고 다시 만나뵐게요. 그때까지 플래너 열심히 쓰시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감사합니다.